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뉴스의 최이슬입니다. 지난 2월 19일 총학생회에서 2014학년도 새로 배움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파릇파릇한 새내기들이 첫걸음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국가대표 총학생회가 2014년 2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신입생 새로 배움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새로 배움터에서는 사바식과 응원제를 포함하여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동아리의 공연과 홍보, 각 단과대별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9일 저녁부터 이틀 동안 폭설이 내린 까닭에 총학생회는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학생회는 외부 진행팀과 응원제 준비 제설 작업을 하는 등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새로 배움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신입생 학우들이 4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교내 근로자 학생들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시급에 맞추어 근로자 학생 임금도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3월부로 교내 근로장학생들의 시간당 임금이 기존 5,000원에서 5,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임금 인상은 학교에서 임의로 선발하는 일반 근로장학생에만 적용되었으며 올해부터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장학생이 노동자인지 장학금 지급되는 형식을 위한 학생인지 말은 많은데 아무래도 5,000원 받고 일할 때보다는 최저시급 보다 많은 돈으로 받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학술정보원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학생들은 이번 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준석 기자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교에서 2014 응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본교 도청극장에서 응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 직후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듯 보였지만 약 1시간 이후부터 많은 학우들이 입장해 도청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응원 오리엔테이션은 응원단 엘리제가 중심이 되어 진행됐습니다. 이날 응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14년 신곡 꿀어라 연세를 비롯해 민족의 아리아, 포에버 등 기존 곡을 신입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원제도 함께 진행되어 재학생들도 응원을 하며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본교 응원단은 응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와 안전사고 유의, 응원 오리엔테이션 이후의 뒷정리도 강조했고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KD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